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업데이트 소식 나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 가가오. 네, 이번 주 업데이트는 신캐가 나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신캐가 나옵니다. 신규 영웅 제라드인데요. 일단 7대성 신캐고요. 네, 이렇게 생겼네요. 공격형입니다. 네, 공덱에 쓰는 영웅인 것 같은데. 일러스트고. 자, 스킬 바로 보도록 하죠. 영풍의 창 보겠습니다. 적군 4명에게 135% 관통 물리 피해를 2번 입히네요. 쿨은 100초. 두 번째 스킬은 활공의 갑주. 적군 전체 공격력 185% 물리 피해를 입히고 2차 효과로 자신의 방어력이 2턴간 30% 상승하는 모습. 쿨은 110초. 자, 패시브 중요하죠. 아군 공격형 영웅의 상태 이상 저항 확률이 와 130% 상승. 자신에게 30% 축복 효과 부여. 매 공격 시 대상의 최대 생명력 20%만큼 추가 피해를 입히고 기본 공격 시 60% 확률로 효과 공격이 나가네요. 자, 일단 쭉 보겠습니다. 각성 스킬은 적군 4명에게 공격력 200% 물리 피해를 2번 입히고 3턴감 있고요. 스킬 강화하면은 200이 220%로 개수가 오르고 50 스킬 강화하면은 치명타 100% 상승이 적용이 되네요. 자, 효과 공격은 150% 물리 피해를 입히고 2차 효과로 대상에게 공격력 70% 관통 물리 피해를 2번 입히네요. 자, 일단은 조형 장비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 되죠. 각성 3 옵션, 신화 각성 제라드 바람의 기류, 자신에게 3턴간 물리 피해 면역, 재적용이 되네요. 이거를 부여를 하네요. 네, 이런 스킬과 조형 장비를 봤을 때는 일단 제라드는 버퍼인 것 같아요. 상태 이상 저항 버퍼인데 일단 공덱의 스파이크 역할인 것 같은데요. 네, 트루드가 상태 이상 요즘 좀 많이 걸렸죠. 특히나 이제 미스트나 아일린 또 펜닐한테도. 그래서 또 요거를 좀 부여해서 트루드한테 약간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신도 생존이 나쁘지 않습니다. 30% 축복 브레이크, 오랜만에 브레이크인데. 그리고 3턴간 물리 피해 면역을 부여하는 이렇게 전장이 있는 거 봐서는 초반에 이제 트루드 공격도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탱킹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쭉쭉 보겠습니다. 네, 코스튬도 팔고 제라드 영혼 조각은 15영지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혼의 기억 던전도 추가가 돼서 제라드 영웅 하나 먹을 수 있죠. 개성 클리어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최종적으로 네, 제라드 하나 주고 패스를 샀을 때는 조각까지도 굉장히 또 많이 주는 모습. 개수는 뭐 예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기념 코스튬 2종 출시해서 뭐 수쿨드. 밀리아요? 밀리아까지 이렇게 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길드 토너먼트가 시작이 되죠. 2월 14일 금요일부터 일단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토너먼트 다들 파이팅 하시고. 네, 그리고 또 모험 14명지 영혼의 조각 드롭 변경 이렇게 변경됐다고 하는데 뭐가 변경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14명지는 거의 잘 안 가가지고 저는. 일단 뭐 변경됐다고 하고 이게 다네요. 와, 신캐 나오고 네, 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신캐는 길드전에서는 쓸 수가 없죠. 네, 바로는 못 쓰고 20일 업데이트 후부터 일단은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공격형 신캐 이건 예상 못했는데요. 상태 이상 저항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걸 공격형 영웅에게만 네, 상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라드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한 쌍의 날개를 펼치고 천공을 가로질러 단 한 번의 굴복도 패배도 없이 승리를 쟁취하니 나는 곧 너의 수호자이자 희망이다. 이야, 제라드였습니다.